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일단 오늘은 저희 나머지 가면들을 얻어볼까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폭탄 가게 할머니 이벤트 봐야 돼서 저녁으로 돌렸고요. 저녁이 되면 여기 사콘이 있습니다. 12시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보니까 여기 그랬었나? 응? 안 나오나? 쓰고 와서 해야 되나? 가면을 동시에 두 개 다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됐던 것 같고 나왔다. 기타 로마니 시간? 6시? 7시? 로마니? 로마니? 6시? 오, 맞았어요. 미카오 때. 미카오? 미카오가 뭐지? 고론이냐. 미카오가 조라죠? 그 다음에. 최종의 날인가? 볼 수 있는? 몰라. 6시. 아니 틀렸네요. 사라지셨습니다. 이 위에서 좀 볼까요? 사콘의 도둑질을 방해하는 게 이번 마스크 획득에 포인트인데 어, 저 앞에 할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. 쫓아가서 짐을 되찾아주면 폭탄 가면을 얻을 수 있을 거야. 할머니 이벤트가 끝났습니다. 새로운 가면 폭파하죠. 폭탄 안 터지나? 언제 터지지? 어, 준비됐나 보다. 심마오? 폭탄이 없을 때 쓸만하고요. 여기 지금 철야의 가면이 있던데 일단 다음날로 넘기죠.
엎드려야 하면은 들어오는 게 맞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. 여기 아니고 폭탄 가게에 새 상품이 들어왔나? 보러 왔어요. 어제 밤에 할머니를 도와드렸기 때문에. 90루피나 하네요. 폭탄의 소지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. 잘못 눌러서 입금 메뉴니까 일단 6루피 됐고요. 50루피. 폭탄 주머니를 바꿔줬습니다. 20개였는데 30개까지 들어가네요. 차례에 가면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. 자, 마지막 12시간이고요 4시간가량 지나야 첫날로 돌아갈 생각이라. 있다. 왜지? 저번에도 그렇지만 가면 쓰고 있어가지고 대화를 안 해줬었던 것 같아요. 헐, 500루피야? 500루피를 찾아와야 되겠네요. 705루피. 한도가 500루피다. 수수료가 따로 붙나 보네요. 철에 가면은 샀습니다. 뭐 팔라고 하는 건데. 마지막 날에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 신기할 따름. 뭐 아무튼
가면을 전부 모았습니다. 이제 귀신의 가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나저나 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네요. 시간이 좀 빨리 가긴 하는데. 요거는 할 수 있겠죠. 스콜키드가 달을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떨어지네요. 계속 소환 중이에요. 전에 못 보던 거라 좀 신기하네요. 네, 할아버진 왜 도망을 안 갔지? 멀리서도 생겼는데 여관 화장실이나 가볼까요? 들어갈 수 있나? 열리네. 2층이었나? 처리를 하시고 선물을 주십니다. 자, 이제 최후의 결전인데 샷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는지 좀 해볼 걸 그랬나봐요. 물론 안 되겠지만. 자, 최후의 결전으로 들어왔고요. 오카리나는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건가? 아니면 한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건가? 알 수 없지만 스콜키드가 주문을 써서 능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건가 봐요. 자, 이제 요 최후의 노래를 쓸 때가 됐습니다. 우하에이 하우상. 잘 들리게 이러는. 원래 한 마리만 있어도 오긴 하는데 힘 없죠.
바다가 나온다. 나갈 수 있으면 우유를 사러 가고, 안 되면 뭐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. 자, 이제 진 보스가 나타났었습니다. 수도 있겠는데요. 자, 아무튼 이제 가면 전부 다 모아온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, 뛰노는 애들한테 가면에 다 선물해주고 다 보낼 거예요. 얘가 진보스라 대화하면은 바로 게임이 시작될 거라. 가면 달라는 건데 더 달라고 하네요. 도끼 가면은 좀 써야 되니까 쓸모없는 거 위주로 주긴 했는데, 저건 돌멩이 가면이네요. 괜히 줬나. 자, 숨바꼭질이 시작됐는데, 여기는 이제 끝나가는데 루피는 필요가 없죠.
그러면 앞에 힌트를 줄 텐데 그냥 안 듣고 넘어왔습니다. 어, 예, 근데 귀찮게 보냈대. 그냥 대전 빼기로 끝내려고 시도 중입니다. 너무 싫네. 공격할 때. 아이고, 맞아버렸네요. 뭐 보면은 하트 조각 같은 게 여기서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하트 조각인가? 있어야 되니 보상으로 줬나 봅니다. 헐, 별로 안 좋아하는 앤데. 폭탄 30kg 끝나버리죠. 이번에는 보물 상자가 아래.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? 최폭탄이구나. 천장까지 올라가네. 어, 됐다. 아, 그래도 폭탄이 다 쓰기 전에 상자래. 분 상자래. 벽을 부셨습니다. 다행이네요. 하트 조각. 이번엔 천장인데 지금 폭탄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실패하면은 그냥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. 빌어보죠. 어, 됐다.
해도 안 쓰고 와서 다행이네요.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. 불화살도 남아 있었고, 꼬마애가 가면을 또 달라고 하네요. 제일 쓸모없는 거인의 가면을 주죠. 마지막 던전 보스였나? 그래서 그런가? 가면 달라는 게 맞네요. 성불한 것 같습니다.